Good morning. 안녕하세요. 화가 남 인사드립니다. 사무실에 있는 금전수를 집으로 데려올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. 이런 날엔 놀러 가야 되는데 전 또 일을 하고 있네요. 잠시 뒤에 봐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화가남입니다. 금전수가 있죠. 금전수는 제 아레카야자를 사무실에 놓고 금전수를 집으로 가져왔는데 돈이 들어오겠죠 이제. 어쨌든 이 금전수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지금 잎을 봐도 노랗게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처졌죠. 이게 왜 그러냐면 못 자랐어요. 적당히 빛도 보고 해야 되는데 거의 그늘에서 방치되다시피 해서 많이 웃자랐고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전부 잘라서 새싹들을 올릴 거고요. 새롭게 번식을 시켜가지고 지인분들께 선물을 해줘야겠습니다. 이 상태로는 보기도 참 안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작업을 해볼게요. 금전수는 구근식물이라서 밑에 감자 같은 굉장히 두툼한 뿌리들이 있어요. 그 뿌리들은 다음번에 분갈이를 할 거니까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. 화분 표면에서 한 두 마디 정도 그 위를 자를 거예요. 이렇게 위에를 다 잘라놓으면 얘네 뿌리들이 멘붕이 올 거예요. 얘네들이 살아야 되는데 잎과 줄기가 다 제거가 되잖아요. 그러면 뿌리에서 또 새순들을 올릴 텐데 적당한 빛과 적당한 영양분 부자라지 않고 튼실하게 한번 키워볼게요. 여기 위에 새순 하나 올라온 거 얘는 냅둘게요. 제가 다 잘랐잖아요. 이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마를 거고 이 구근에서 새 줄기를 올려줄 거예요. 새 줄기 올려주면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진 것들 작업을 해야겠죠? 자르고 금전수가 많아져서 부자 되겠어요, 부자. 얘네들은 삽목을 한번 심어볼게요. 너무 많다 이거. 아, 이 잎들 어떻게 이 잎들 뭐지? 이걸 다 어떻게 하냐? 자, 잎을 하나씩 꽂을게요. 흙에다가 바로 꽂아놓은 삽목김 잎들을 개별로 꽂아놓은 것도 있고요. 줄기를 꽂아놓은 것도 있어요. 바로 잎만 떼다가 물로 물꽂이를 좀 해놓을 거고요. 줄기와 잎 같이 한꺼번에 물꽂이를 할 거예요. 잎꽂이한 애들은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줘야 돼요. 흙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줄게요.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경과가 되는지 경과 보고를 드릴게요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.